최근 쏟아지는 주택 분양 물량에 분양시장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까지 붙은 채 거래가 되는가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띠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김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연 송파 헬리오시티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함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강남에 비해 낮은 분양가와 송파 지역에 이미 공급된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낮은 시세란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 덕에 1순위 청약에 모두 4만 명이 몰렸습니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시장에선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4천만 원 이상 붙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5평 물건이 사실은 제일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받은 거는 키가 한 4,300, 4,500 있어요. 하지만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주 경기도 동탄이 신도시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뛰어난 교통 입지를 내세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진 못했습니다. 올 한해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분양시장도 점차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간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적정 분양가 또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나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호조세를 보이는 양극화 지역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택거래 시장의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분양시장 역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